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자궁근종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당장 나타나는 출혈과 통증이 없다면 무엇보다 자궁근종의 크기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막고 그 방향을 바꿔 작아지게 하는 한방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없다면 자궁근종은 지름을 기준으로 매년 20%까지 성장하는 것을 정상적인 병증의 변화로 봅니다. 예를 들어 지름 5cm 크기의 근종이라면 다음 해에는 지름이 6cm가 됩니다. 용적은 그에 비례해서 훨씬 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자궁근종이 커지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없었던 출혈과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정도도 심해집니다. 자궁근종이 성장하는 이유는 그 생성기전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유가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가장 유력한 가설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에 따르면 자궁의 평활근은 자궁근 줄기세포가 분화하여 생성됩니다. 그런데 자궁근 줄기세포가 유전적 이상이나 허혈, 저산소증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과다하게 증식하고 분화하면서 자궁근육세포들이 과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자궁근종 병변이 생성되면서 기존의 세포가 허혈성이 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근종 주변으로 직접적으로 흐르는 신생혈관의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기존 혈관 구조는 먼저 종양으로 인해 퇴행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혈관이 종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생혈관이 과다하게 만들어지면 혈액이 종양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혈관 내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종 주변에서는 고밀도의 미세혈관 구조가 발달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근종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즉, 근종이 클수록 근종에 연결된 혈관의 수와 절유된 혈액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전으로 점점 커지는 자궁근종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선 변곡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커지기만 하던 자궁근종의 성장을 멈추고 줄어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미세혈관들이 생성된다는 것은 기존 혈관을 통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근종을 치료하려면 무조건 근종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기보다는 자궁내의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미세혈관 내에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혈액을 인체의 다른 부위로 보내주면서 기존 혈관의 혈액 공급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혈액 공급은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근층세포의 자연사를 촉진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자궁근종을 혈액이 울결되어 있는 혈흘로 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활혈과 오랫동안 고여있던 혈을 어혈로 보아 어혈을 풀어주는 소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근종의 생성기전과 한방치료의 원리가 서로 합체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지던 자궁근종이 성장을 멈추고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면 환자분들은 안심합니다. 치료를 지속하면 자궁적축 수술을 하지 않고 자궁근종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